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 네.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마이크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간단히 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솔직히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테스트를 겁나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보면서 여러분 정말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의 반복이 또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이고,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세 번을 반복해도 한 3일 지나잖아요? 또 까먹어요. 계속 반복해서 정말 자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정말 외운 거거든요. 근데 대답을 몇번 하더라도 이게 뭐에 대한 정답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으려면 정말 내가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된다. 이 정도를 제가 얘기해 주고 싶고, 저한테 만약에 배우잖아요? 나중에 과외하면 고액까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볼게요, 한번. 친구, 일형식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의 특징이 뭐가 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조사가 있는데, 조사, 은는, 이가가 들어간다. 자, 조사가 뭔데요? 조사라고 하는 거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대답하시고. 3, 2, 1. 자, 조사가 뭐냐면, 주체와 대상을 구분해주고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시로는 은는 이가 을를 에게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형식 동사 정리해주세요. 3, 2, 1. 자, work 효과가 있다. last 지속되다. pay 이익이 되다. do 충분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밖에 없지만 3학년 어떤 모의고사 문장들을 보면 일형식인데도 되게 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기냐고 봤더니 부사가 있었다. 그럼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1번 행위에, 죄송합니다. 위치에 제한이 없다. 개수에 제한, 제가 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자, 3, 2, 1. 자, 위치에 제한이 없다. 개수에 제한이 없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 뭐죠? 동사. 다른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문장 배우면서 전명구를 배웠었어요. 그쵸? 전명구. 1번 문장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번 문장. 자, 1번 문장 몇 형식이죠? 1형식이죠. 주어 어디까지죠? building까지죠. 자, 주어에 나오는 품사는 뭡니까? 그치, 명사? 명사구예요, 절이에요? 명사구인 거죠. 명사구 몇 번이죠? 자, 우리의 새로운 빌딩. 우리의 새로운 빌딩. 전치 수식이니까 명사구 1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예요, 타예요? 왜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뒤에 목적어 없이 문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장을 길게 하는 전명구가 나왔죠. 그쵸? 전명구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구요. 왜요? 동사를 꾸며주니까요. 해석은 강남에 서 있다. 우리의 새로운 빌딩이 서 있다. 강남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됐죠? 제가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 전명구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정리했었는데, 자, 뭐랑 뭐랑 합친 거를 전명구라고 하죠? 전치사랑 명사랑 합친 거를 전명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전명구 합치면 품사가 두 가지인데 뭐뭐 있습니까? 형용사와 부사가 있죠. 그렇죠? 형용사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사 수식 보호자리. 부사일 때는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해됐습니까?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명사구 종류. 보여주면 안 되죠. 자, 명사구 종류 7가지. 3초 셀게요. 3, 2, 1. 스페이스 바드로 대답하세요. 자, 대답합니다. 제가. 전치 수식, 후치 수식, 전, 후치 수식, 투부 정사, 동명사, 명사 앤드 명사, 합성 명사.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2번 문장. 자, 다 있죠, 그쵸?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2번 문장. 주어 어디까지죠? chances. 몇 형식이죠? 일형식이요. 동사 exist. 자예요, 타예요? 자동사죠. 자, 뒤에 in부터 world까지. 품사 뭡니까? 3, 2, 1. 부사구죠. 그쵸? 뭘 꾸며줍니까? 3, 2, 1. 동사 꾸며주죠. 자, 이 many chances. 명사가 몇 번입니까? 3, 2, 1. 1번이죠. 전치수식. 자, 2번, 3번 문장 볼게요. 3번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카운트의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카운트 뜻 뭐죠?
세다입니까? 3, 2, 1.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근데 every가 나오기 때문에 단수 명사가 나와야 하고 그 뒤에 동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단수는 S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ounts가 되는 것이고. 몇 형식이죠, 이거? 이제 일형식이죠. 자, 뒤에 전명구 있어요, 없어요? 전명구 품사 뭡니까? 부사구죠. 뭘 꾸며주죠?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선거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요건 따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합니다. 자, 대열은 뭐죠? 3, 2, 1. 유도부사죠. 그쵸? 자, 몇 형식이죠? 3, 2, 1. 1형식이죠. 자, 그러면 1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일치를 이 동사의 수일치 어디에 시킨 거예요? 뒤에 있는 주어에 시킨 겁니다. 뒤에 있는 주어 단수예요, 복수예요? 3, 2, 1. 단수죠. 그럼 is의 R이에요? 3, 2, 1. is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on부터 테이블까지 묶었을 때 on the table, 풍사 뭡니까? 3, 2, 1. 상관없다, 상관없다. 형용사 구여도 되고 부사 구여도 크게 해석에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이었는데요. 자, 5번 문장 몇 형식이죠? 그렇죠. 상관없다죠. 그렇죠. 나이스 굿. 1형식이라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자, 왜냐하면은 2형식이면은 다음 비행이 7시이다라고 할 것이고 1형식이면은 다음 비행은 7시에 있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해석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해석이 중요한 거지 형식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여기까지 보고 자, 주어에 다음 비행이라고 했는데 다음 비행 명사가 몇 번입니까? 1번 전치수식이죠. 주어 될수 있고 동사 있고 뒤에 1형식 뽑으면은 뒤에 전명구 있으니까 전명구 동사수식 하니까 품사 뭐예요? 부사구. 1형식이면은 요 부사구 된다라고 볼수 있고 2형식이면은 뭐안 배우신 분은 무시하세요. 배우신 분, 아시는 분은 이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절. 그때 제가 필기하고 암기하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친구? 구는 뭐고 절은 뭐예요? 구는 단어 두개 이상. 절은 원래는 문장인데, 원래는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구조 분석을 대화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동사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구는 세 가지가 있고 절이 세 가지가 있죠? 구세 가지 뭡니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렇죠? 명사구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호, 전치사 뒤. 형용사구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 수식과 보호자리. 그 다음에 부사구는요? 동사 수식과 문장 전체 수식.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있죠? 그죠? 명사절,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호, 전치사 뒤. 형용사절은요? 명사 수식, 보호자리. 부사절은요?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해됐습니까? 똑같죠? 그쵸?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저 거의 외우지 않았습니까? 네. 아, 선생님께 외워야 된다고? 죽을래? 자, 너네가 외워야 돼요. 네.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지 어떤 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대박을 내가지고 뭐 어디 지금 뭐 새로 입학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대박 나면 학원 홍보해줘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애들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자, 다음 6번. 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네. 요 정도 돼야 이제 고딩 문장 아닙니까? 요 정도 돼야. 자, 해석해 보세요. 준비 시작. 네. 시간 드릴게요. 네. 제가 시간 재야지. 45분 돼야지. 여러분, 뭔가 영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첫 수업을 고 예비고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좀 감사했어요. 네. 다 들어주시고, 제가 물론 다 질문하니까 막, 네. 괜히 또막 그러니까 막다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다 같이 참여하니까 오히려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목이 쉬어버렸어. 1시간 반 만에. 강사라서 탈락이지, 탈락.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오버페이스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 하고 지금 이제 목이 괜찮잖아요, 아직은. 근데 그때 첫 수업은 그냥 목이 가. 저 수업만 6년째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니까 막 이게 막 감격과 감동과 막 이게 막 있잖아요. 막확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목이 메어서 목이 쉬었어. 네, 그런 느낌이었어.
됐어요? 저 지랄 가지고 말건 다음에 이거 해석도 못하는데 다 했냐고 막.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일단은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as를 알아야 돼요. 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자, as를 알아야 됩니다. 자, as가 뭐냐면 지금 이 as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일 때도 있고 전치사일 때도 있어요. 제가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는 뭐 하는 거죠? 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문장 연결해 주니까 사이에서 연결해 주잖아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접속사는 무조건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접속사가 항상 주어 동사를 이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전치사는 뒤에 우리 배웠죠? 명사를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딱 봤을 때 지금 메모리스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뒤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파일업이야, 파일섭이에요? 네, 파일업이죠. 왜냐? 여기 명사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로 써줘야 돼요. 복수 동사는 S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with부터 this woman까지는 묶어줘야 돼요. with this woman, with 뭐예요? 전치사. 전명구 돼요, 안 돼요? 전명구 돼요. 그쵸? 자, 전명구인데 전명구 품사 두개 있죠, 그쵸?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자, 안심을 시켜드릴게요. 자, 제가 이런 물음은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빨라도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안 되면 별표치고 그냥 와서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첨삭 시간에 또 똑같이 하거든요. 질문 테스트 또 받거든요. 또 질문을 하세요. 또 이거 제가 복습 테스트, 누적 테스트 하거든요. 또 질문을 하세요. 아,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제가 조언입니다.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이딴 거 배울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고3 거 지금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 그거 다 시켜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 봤는데요. 이번 수능 어려웠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게 지금 고3인데 수능 한달 남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거든요. 점수 잘 나와. 근데 디테일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치면은 진짜 어려운 질문 나왔을 때 이거를 최단 시간에 해석으로 풀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모든 질문이 논문에서 나오는데 이 교수님들이 쓰신 건데, 영어 교수님들이 쓰신 건데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그 1분 40초 안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빨리 캐치하고 다른 스타일로 풀려면은 해석에 대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판단이 맞다는 흔들리지 않음이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어설프게 하고 이런 걸다 도외시하고 본인 스타일대로 느낌으로 풀잖아요. 톡밥 보게 풀잖아요. 그럼 망해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해석이 기본조차 몰라가지고 해석이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된다는 판단을 못하고 그냥 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심할 수는 안 되는데. 그거 아세요? 상위권이 설득하는데 더 힘든 거 아세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건, 지금 전명구도 파악을 했고, 전명구가 형용사 부사할 걸 하지만, 그 여자와 쌓인다. 기억이, 추억이 그 여자와 쌓인다. 추억이 그 여자와 쌓인다. 그 여자와 쌓이는 거니까 부사구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as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네, 접속사인 거예요. 접속사. 접속사 주어 동사. 근데 문제가 뭐냐면 as가 접속사일 때 뜻이 네 가지예요. 1번, 뭐뭐 할 때. 2번, 뭐뭐 때문에. 3번, 뭐뭐 하듯이. 4번,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외우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잘 외워야죠, 그쵸?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전치사. 전치사의 뜻이 두 가지예요. 1번, 뭐뭐로서. 2번, 뭐뭐처럼.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아, 필기하세요. 네.
아,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4페이지 맨 아래에 주절과 종속절 빼먹었거든요. 이따 해드릴 게 있다. 여기에 나오니까 어차피 이거 하면서 하면 돼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에는 종속절이라는 게 없어요. 끝나요? 자, 가볼까요, 이제? 자, 이거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접속사면은 이네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할 때, 할 때. 네. 추억이 그 여자와 쌓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추억이 그 여자와 쌓일 때. 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구와 절을 구분할 때, 앞으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저한테 배우는 동안만 절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 동사가 아니라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요렇게 묶으면 품사 뭐예요? 요렇게 묶으면. 그쵸, 절이에요, 절. 얘가 절이에요, 절. 절인데, 일단 스카이 일단. 저 여기 다 가리죠, 이렇게? 절인데, 절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명사절은 뭐냐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이절 자체가 주어입니까?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도 얘 주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거든요? 따로 주어가 있어서 얘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콤마 앞에 나온 동떨어져 있는 애예요. 그럼 주어 명사절 안 되죠? 주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뭐 하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줘야 돼. 명사를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 돼. 그렇죠? 또는 보호자리. 보호자리 있습니까, 지금? 없죠? 앞에 명사 꾸며줍니까? 꾸며줘요? 안 꾸며줘요. 형용사절? 안 돼. 그럼 뭐예요? 부사절. 부사절 솔직히 필요해, 안 필요해? 동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부사절은 동사 수식이나 얘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일단 하나만 외워두세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콤마 있고 앞에 떨어질 건 뒤에 떨어질 건다 부사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형용사절은 이런 거예요. 막 명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절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딴 식으로 이렇게 묶여서 꾸며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이 대신 있는데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주는 이런 게 형용사절이에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동사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게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 근데 아직 선생님 저 관계대명사 모릅니다. 아 하지 마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일단 아시는 분만 예, 알아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런 게 형용사절이 아니라고. 그거만 알아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자, 저 접속사 주어 동사에 있는 데는 이제 부사절로서 뺐고 내가. 그 다음에 water drop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이 drop을요 떨어지다라는 동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ccumulate라는 동사와 동사 이 동사 두개 겹쳐버려요. 여러분 한 문장에 동사를 몇 개여야 하면 돼요? 네, 하나여야만 돼요. 무조건 하나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동사 두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 바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water drop이 그럼 명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drop은 이제 물방울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물방울 하면 돼요. 물방울은 축적되고 웅덩이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축적된다도 뒤에 목적 없죠. 깊어진다도 목적 없죠. 그럼 1형식, 1형식이죠. 얘도 1형식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 더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주절과 종속절이 나왔잖아요. 주절과 종속절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쪽 지울게요, 여기. 네. 여기 구조분석 필기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도 끊어주고. 부사고, 부사절. 써도 되죠, 이제? 자, 4페이지 맨 아래에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친구 한번 읽어줄래요? 제가 들리게끔, 크게.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문장에, 주가 되는 문장에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을 때, 주가 되는 절을 주절,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절과 종속절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잖아요. 여기는 남은 절이잖아요.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을 뭐라고 했어요? 종속절이라고 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했으니까 부사 역할하니까 얘가 뭐예요? 종속절. 얘가 뭐예요? 나머지 주절.
추억이 그 여자와 쌓일 때, 그 쌓이는 시점을 단지 얘기해 준 것뿐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주절. 물방울은 축적되고 웅덩이는 깊어진다. 뭔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거죠. 커진다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커진다. 물방울이 커지듯이 내 마음도 커진다. 추억도 커진다. 뭐 이런 느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핵심, 막 이렇게 표시한. 나중에는 막 주저 종속절에서 막 중요한 문장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주제를 뽑아내는 나중에 그런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고, 지금은 두개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형용사절도 얘기했잖아요. 뭐 명사절도 얘기했잖아요. 다 이것이 종속절이에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전체가 주절이 되고, 속해 있는 게 종속절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 다음. 7번인데, 7번. 7번. 여러분, 제가 지울 동안에 해석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아래 단어 봐도 되니까요.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석이 쉬운 분들은, 아, 여기서 어떤 전면구가 있었고, 어떻게 묶어야 되고, 어떤 걸 수식해가지고, 어떤 품사로 불려야 하는지 또 생각해 주시고, 몇 형식이고, 또 종속절 주절 이딴 것도 있는지 없는지,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순식간에 한 0.7, 8초 안에 된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너무나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 주시면 되고. 자, 10초 후에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막 테스트를 막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좀더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운 거를 테스트를 막 하는데, 실제로 그 테스트를 이 종이 테스트로 하는 것과 말하는 테스트로 하는 거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종이 테스트로 하는 거에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그냥 다수가 테스트를 할수 있다고 하는 거. 단점은 뭐냐면, 종이 테스트는 지금 바로 당장 묻고자 하는 거를 3초 안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외웠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풀때 여러분 요 만약에 뭐 단어 쓰기를 해요. 단어 답 쓰기를 해요. 근데 단어 첫 번째 거를 내가 몰라. 그러면은 세 번째 거 먼저 쓰고 열 번째 거 먼저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나중에 써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구두 테스트를 해요. 말로 테스트를 해요. 자, 하우스. 뜻 뭐야? 3, 2, 1. 바로 틀렸다 할수 있어요. 바로 2번. 그러니까 2번에 넘어가서는 1번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단어들을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해석 같은 걸할때막 막혔을 때막막 여기까지 막 내려가서 다른 거 읽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이 나고, 바로 생각이 나고, 바로 생각이 나니까 해석이 빨라져 느려져? 겁나 빨라지지. 그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이해도 빨라 안 빨라? 빨라지. 왜? 글을 쓴 사람이 순서대로 썼지, 트라우트 쓰고, 여기 하우스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글을 하나 쓸 때는 생각이란 걸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대로 같이 흘러가는 게 글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테스트하는 것, 또는 구조를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테스트하는 게 실제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구두 테스트를 제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제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조교님을, 이제 조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훈련시키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분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도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죠. 어차피 여러분 테스트할 때 저랑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또 저한테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빡세게 할까요? 쉽게 할까요? 개빡세게 하지 않겠어요? 네. 조교님 들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조교님 제가 사랑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사랑해드립니다. 근데 테스트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조교님도 저의 스타일에 맞게끔 완벽히 해석하고 정확히 해석하고 빠른 해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한테 테스트 받고 이 조교님이 학생 테스트를 한다면은 이 학생들을 테스트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잘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런 테스트가 이제 가능해야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일이다. 이걸 테스트하면은 이제 또 집에 가면 안 되게 더 많은 걸또 해야겠죠, 그렇죠? 어찌 됐건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 해볼게요. 말이 너무 많았죠, 죄송해요. 네. 다음부터 말안 할게요. 네. 근데 이거 또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너무 지루하실까 봐. 자, 가볼게요. 자, 트라우트 하면은 숭어죠, 숭어. 맞아요? 송어예요, 숭어예요? 숭어죠, 숭어. 저도 헷갈려요. 자, 숭어는요, 지금 will mature 있고, will matures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조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에요? 투부정사예요? 동사 원형이죠. 다 mature. 그 다음에 또 to가 나와버렸네. to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to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치사, 우리가 전치사는 배웠으니까, 오, 죄송합니다. 펜이 안 나오네. 전치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딱 저거 카메라 제가 가서 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잡소리 안 할게요. 네. 전치사 to는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명사가 나와야 돼요.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to 뒤에다가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그러면은 이 to를 봤을 때 to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 판단하려면 to 뒤를 보면 되는 거예요. to 뒤에 명사가 나왔는지,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단어를 모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to 뒤에 어가 있는 게 나왔어요. 뭐예요? 명사가 나온 거죠. 어가 동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to 뒤에 reproductive size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묶었을 때이 to는 전치사예요? 투부정사의 to예요? 네, 전치사 to죠. 이게 명사죠. 전명구죠. 전명구에 품사 두개 있죠. 형용사, 부사. 둘 중에 뭐예요? 앞에 있는 뭘 꾸며줍니까?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빠른 것 같아도 여러분 제 수업을 똑바로 듣고 복습을 겁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부사란 말이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올 거예요.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요. 숭어는 성숙해질 것이다. 번식 가능한 크기로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선생님, 뭐뭐로라고 해석할 줄 몰랐는데요. 그럼 투, 전치사 투의 해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투의 해석 방식이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대표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쪽에 적으시면 돼요. 전치사 앱과 투인데요. 일단 투부터, 앱또 적어요. 앱또 같이 적을게요. 앱. 뜻이 두 가지 있어요. 뭐뭐로. 뭐뭐에. 자, 그리고 투가 있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적히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하는 대로 적으세요. 자,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 또 어디어디에, 어디어디까지, 어디어디로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어디어디까지, 어디어디로라고 해석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맞죠? 자, rate 하면요. 뜻이 세 가지예요. 적으세요. 비율. 속도. 요금. 세 가지입니다. 다 외워주세요. 숭어는 성숙해질,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적으세요. 됐죠? 자, 숭어는 성숙해질 것이다. 번식 가능한 크기로. 빠른 속도로, 그쵸? 자, 그 다음에 when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 when. 자, when 뜻은요, 뭐뭐 할 때예요. 자, 개체 수가 위협받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이 동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be 플러스 pp가 나왔거든요. 이거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가로로. B 플러스 PP. 뭐라고 하죠, 이거? 네, 수동태라고 하죠. B 플러스 PP는 수동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일 때 해석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뭐뭐, 되다. 봤다. 뭐뭐, 지다.
미치겠네. 너무 안 나와. 당하다. 다음엔 제가 꼭, 다음 시간에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지금 이 위협, 원래 이게 위협을 가하다거든요? 어떤 대상에게 위협을 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BPP니까 위협을 가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위협 받는 거죠. 개체수가 위협 받을 때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뭐할 때니까. 됐어요? 여기서 이 when은요, 동사랑 약간 호응해가지고 해석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한다면은, 개체수가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 되고, 이게 while이면 while 뭐뭐 동안에잖아요. 그렇죠? 개체수가 위협받는 동안에라고 하면 되고, when일 때 뭐뭐 할 때잖아요? 개체수가 위협받을 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랑 붙여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when과 이렇게 호응한다라고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hen이 지금, 품사가 뭐죠? when 뒤에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 있죠? 그럼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죠. 그쵸? 그래서 when 뒤에 when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묶었을 때 품사가 뭐가 됩니까? 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대박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다 도움이 돼.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주어가 나왔고, 여기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명구, 전명구. 다 부사구죠. 그쵸? 다시 알려드릴까요? 잘 보세요. 숭어가 성숙할 것이다. 번식 가능한 크기로 성숙하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성숙하는 것이죠. 다 누구 수식하고 있어요? 동사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부사구, 얘도 부사구. 그럼 문장은 일형식. 문장 여기서 끝났어. 다 끝났어. 문장 다 끝났어.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when절이 나왔어요. when절이 혹시 명사를 꾸며줍니까? 얘 지금 when이 여기 wait 꾸며줍니까? 무슨 무슨 개체수가 위협받는 속도.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죠? 명사 꾸며주는 게 아니면은 이 절이 형용사절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보호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사절 될수 있어요? 명사절은 주어나 뭐 목적어 자리나 보호자리 전치사 뒤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명사절도 될수 없어요. 무슨 절이에요, 이거? 네,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제가 이 부사절을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저만큼 빠르게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어떤 상황 파악이 빨리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부사절인 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표를 치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해 안 되는데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부사절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잘 보세요. when 플러스 주어 동사가 부사절 역할을 할때 해석이요. 주어가 동사할 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when절이요. 명사절도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수업 시간 그 중학교 때 또는 뭐 고1, 2때 내신 같은 거할때 when이 나오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하여튼 뭐뭐 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뭐 하는도 있고요.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시기도 있고요. 뭐뭐 할 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 품사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품사를 다 똑같이 해석해버리니까, 다 부사절로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은 이 when절이 부사절일 때만 할 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잘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when절이 뭐 명사절일 때, 형용사절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관계 부사도 포함이 되고요. 그 명사절에 대한 개념도 포함이 또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숭어는 성숙해질 것이다. 번식 가능한 크기로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위협받을 때. 저처럼 지금 앞에부터 직독직해를 하면서도 해석이 더잘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잘 붙였잖아요. 숭어는 성숙해질 것이다. 번식 가능한 크기로라고 했죠. 그쵸? 빠른 속도로라고 했죠. 그쵸? 잘 이어지는 거예요. 뭐할 때? 개체수가 위협받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잘 붙이면은 아까 처음 배울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긴 문장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문장을 보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생각은 해줘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지독지기를 배우지 않고 어려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 내용 자체, 흡수 자체가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이에요. 네. 자, 1번 드릴 테니까 8번 문장 해석해 주시고 구조 분석해 주세요. 시작. 30초. 저물좀 떠올게요. 색깔 표현 써볼까? 다 했나요? 잘 돼요? 오, 잘 나온다, 이거.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도전!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나오고 있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지. 수능이, 지난 수능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성진학원에서 막 보고, 여러분들 너무 밝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이 성진학원이,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좋진 않은데, 아버지 성함이 안성진이에요. 그래서, 안현상인데, 성진, 네, 그래서, 네. 근데 좋았어요, 되게. 네. 그래서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막 성현이 같은 친구들이, 성현이 하면 모르겠죠, 그쵸, 여기는. 근데, 되게 밝게 인사해주고, 네, 약간 감동받아, 여러분이랑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감동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였냐면, 이 교실에서 이 약간 그 난방기 같은 게 있어요. 난로 같은 게 있거든요. 난로가 근데 이제 제 머리춤 이쪽 높이에 있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박았어요. 제가 여기 구조를 잘 모르 처음 왔으니까.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실수했고 내가 박았는데 너가 왜 죄송하냐. 그러니까 아, 그냥 괜히 그냥 그렇다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약간 뭉클했어요. 제가 약간 좀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학생한테 약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수업을 제가 수업을 이렇게 막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수업하면은 솔직히 막 여러 원장님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자기 학원에서 수업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항상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원장님들이 저를 칭찬하더라도 저를 이제 약간 수업 못한다 뭐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매진해야 되고 더 잘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열심히 하면서 또 기분 좋은 거는 제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그걸 느끼거든요. 아, 저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나도 따라서 열심히 해야지.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답이 나와요. 예. 세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일형식을 여러분 이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100% 일형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 일형식 배우니까 지금. 네, 근데 센스 없는 친구들은 이형식인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인터넷의 사용의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자, on the rise. the rise라고 하는 거는 오르다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근데 더가 앞에 붙었으니까 지금 명사가 되는 거죠. 이건 상승이라고 하는 거 상승. 상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상승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아까 그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다음 비행은 7시이다. 다음 비행은 7시에 있다. 이렇게 1, 2형식을 구분해가지고 막 고민한다?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상승한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상승 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래프가 있어. 뭐야? 그래프가 있어. 여기 있어. 상승 위에 있는 건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형식으로 봐도 되고 2형식으로 봐도 되고 저는 이런 식의 이런 문장은 제 1형식으로 봐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인터넷 사용이 올라가고 있다. 매년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end 요것도 하나 체크할 수 있죠. every 뒤에 단수명사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ears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year이죠. 그다음에 자 이것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가질지도 모른다. 나쁜 영향을 가질지도 모른다. 어디에? 사람들의 시력에. 우리 아직 안 배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랐을 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의 삼형식이죠? 우리가 제가 형식을 이렇게 막 크게 나눠놨어요. 근데 원래 우리 문법책은요. 형식을 1부터 5형식 짧게 알려주고 형식을 거론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업 끝까지 형식을 거론해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니까. 완전불완전한 문장 나중에 배울 건데 막 그런 것도 다 형식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언급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적어놓으세요. 자, 우리 여기서 또뭘 배울 수 있냐? 자, 보세요. 주어가 있죠, 그쵸? 자, 주어가요. 명사예요, 명사구예요,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구? 절? 명사절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명사구예요, 구. 네, 주어 동사가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묶었을 때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명사구 몇 번이에요? 1번 전치, 2번 후치, 3번 전후치, 4번 투부정사. 4번 100% 아니죠? 잘 보세요. 더가 유스를 꾸며주죠. 오브 인터넷이 앞엔 유스를 꾸며주죠. 전후치, 전후치. 전후치 3번이지 않았어요? 명사구 3번.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이 증가 위에 있다. 자, 전면구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1형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면구인데 전면구의 품사는 뭐예요? 품사 두 가지 있잖아요. 둘 중에 부사구죠. 자, 그 다음에 every year도 부사구예요, 부사. 찾아보세요, 이건. 전명구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심도 있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어디에? 사람의 시력에. 자, 시력에 끼치는 거예요. 시력에 나쁜 영향을 가지는 거니까, 시력에 가지는 거니까 부사구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부사구. 반대로, 시력에 대한 영향. 시력에 대한 나쁜 영향을 갖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형용사. 그럼 형사구가 아니라 형용사구죠. 그럼 이거 구분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해석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자, 여기 this 있잖아요. this가요,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저희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할 때요, 이 this에 대해서 무엇, this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this 뭐죠? 3, 2, 1.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터넷 사용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사용이 더 잘못됐을까요? 인터넷 사용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인터넷 사용의 증가가 더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 문장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으면 인터넷 사용은 바로 여기 꽂았겠죠. 그렇죠.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이쪽에 앞 문장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인터넷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장 자체를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this예요. 그 다음에 is예요. 그 다음에 that예요. 요 대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다 적으신 분은 요 위쪽 바로 가셔가지고 have an effect on.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본문에서는 have a bad effect o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여기서 bad가 빠지고 요런 구조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해석은 A에 영향을 끼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 여기 해석만 적으세요. A에 영향을 끼치다. 제가 이게 약간 높이 써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게 아래서 나오나? 아니에요. 자, 이해됐죠? 여긴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거 다 외우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단어 중에요. 막 이런 것들 솔직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좀 설명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적을 필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네. 해석만 적으시고. 잘 보세요. exert. 뜻이요. 발휘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발휘하다. 영향을, 임팩트 영향 효과거든요. 영향을 발휘하다. A에. A의 영향을 발휘하다. 영향을 미치다.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exercise. 똑같아요. 발휘하다예요. 발휘하다. 적으세요. 운동하다 아니에요. 발휘하다. 뭐를? influence. 영향이에요. A의 영향을 발휘하다. 똑같습니다. 또 exercise 뜻에는요. 행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행사하다. 적으세요. 행사하다. 자, 그 다음에 effect. 이 자체로요. 이 세 단어의 영향을 다 합쳐버려요. 예, exercise on, influence on 까지 다 합쳐가지고 영향을 미치다잖아요. 그죠? 요 자체 뜻이요. 영향을 미치다가 있어요. 적어주세요. 또, influence. 이 자체로 영향을 미치다가 있어요. 적어주세요. 영향을 미치다. 선생님, 여기도 influence 똑같아요. 아, 같아요. 근데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예요. 명사일 때는 영향, 동사일 때는 영향을 미치다. 이건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단어 외우실 때 이 단어의 품사를 개무시하고 외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중에 이 자리에 명사 자리일 때 명사로 해석을 못하고 동사 자리일 때 동사로 해석을 못해요. 그럼 해석이 정확해져요? 안 정확해져요? 안 정확해져요. 그래서 품사를 똑바로 정리해서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앞에 하나 더 있죠?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브 명사가 있는데요. 자, 오브 명사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었죠. 그렇죠? 자, 오브는 품사가 뭐예요? 네, 전치사예요. 네. 오브는 품사가요. 전치사예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그럼 묶으면 뭐가 돼요? 전명구가 돼요. 전명구는 품사 뭐뭐 있어요? 형용사랑 부사가 있어요. 그럼 해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를 수 있겠죠? 자, 형용사일 때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구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 오브, 명사, 다시, 요딴 식으로 나와요. 구조가. 왜냐면 이게 묶어서 꾸며주니까, 명사를. 됐죠? 자, 부사구일 때는요, 명사를 꾸며주지 않잖아요. 따로 동떨어져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장 맨 처음에 오브로 시작해가지고 명사로 하고, 콤마 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명사 중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보통 쓰이고요. 명사 다시의 명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써드릴게요. 명사 다시의 명사. 이렇게 쓰이는 게 형용사구일 때 오브 명사이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부사구일 때는 명사 중에서. 네, 요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동사한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부사구고요. 됐어요? 그럼 저거 어떻게 쓰인 거예요? 자, 오브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형용사구 아닙니까?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익히지 못하면은 이렇게 부사구로 나왔을 때도 명사의 주어 막 이러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자, 9번 하면 이번 시간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자, 9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해석해 주시고 구조 분석 해주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좀 이게 좀 진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필기를 다 여기서 했거든요. 제가 필기 요즘에 이 책 보면은 적혀진 것도 있고 안 적혀진 것도 있잖아요. 다 여러분 원래 적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을 거랑 적지 않을 걸 나눠 가지고 어차피 또 다 외우실 거니까 그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도를 좀 더 빨리 빼겠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 3시간 해야 요 9번까지 오는 건데 2시간 만에 9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도 잘 배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외우면서 오잖아요. 그쵸? 우리 그냥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9번까지 하고 또 복습 테스트를 또 해야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요 9번까지의 내용을 다 암기하시고 처음부터 9번까지 암기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자, 가볼까요, 이제? 펜, 네. 어떡하죠? 펜, 맨. 네, 좋아요. 자, 볼까요? 자, 우리 이 ing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ing를 보면 어떤 생각해야 돼? 문장 맨 처음에 ing가 나왔어. 그럼 뭐야? 영어를 좀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는 뭐를 동명사라고 합니까?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를 동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명사구 종류를 정리할 때 5번에 동명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은 동명사가 명사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동명사가 명사구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명사구로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ing가 명사구로서 역할을 할수 있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주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의 흐름이에요, 흐름. 이거를 뭐 0.1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콤마콤마는 삽입이라고 치고 빼버리세요, 이거 일단은. 항상 콤마콤마 이렇게 두개 나올 때는 이게 묶어가지고 빼내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빼냈을 때 지금 ing 뒤에 동사 있습니까? 주어 동사 있습니까? 네, 주어 동사가 있어 버리죠. 그럼 지금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이거 어떻게 돼?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동명사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ing 형태를 봤을 때 동명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어떤 품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선생님,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라고 말하면은 문법을 좀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이야? 배운 사람. 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쵸? 자, 장난이 장난. 자, 이때 현재 분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겁나 잘하는 거예요. 왜 현재 분사냐 묻잖아요. 그러면은 동명사일 때는 명사구만 가능하지만 ing 현재 분사일 때는 형용사와 부사구가 가능합니다. 이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사 수식 보호자리. 또 우리 배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분사도 단어 지금 단어 한 개니까 이렇게 하나로 빼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ing 같은 경우는 뒤에 뭐 eating spice 해가지고 이게 뭔가 약간 뒤에 막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부라고 빼요. 단어 하나만 나온 경우는 이거밖에 없지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에 보호 자리고 부사일 때는 똑같죠.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발음이 잘안 됩니다.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저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까? 저 ing가 보호자리에 있습니까? 저 ing가 명사가 아니라는 건 여기서 알았잖아요, 이제. 형용사 될수 있어요? 형용사도 안 되죠. 뭐밖에 안 돼요? 부사밖에 안 돼요.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죠. 이해됐어요? 잘 보세요. 자, 현재 분사가요, 부사 역할을 할 때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분사 구문의 기초를 가져온 겁니다. 이걸 보고 분사 구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것만 제가 정리하고, 요 fill a with b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좀 시간이 끝나가지고. 왜냐면 이거 길어지면 인코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주시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해석까지 가야 한다. 현재 분사가, 형용사일 때는요, 해석이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부사일 때는 우리가 해석을 1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뭐뭐 하면서. 2번은 그리고 뭐뭐 하다. 간혹 가다가 막 여기도 뭐 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소수, 극소수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넘겨버리시고 나중에 어려운 문장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보시고 그래서 분사구문의 기초에다가
요 분사구 문제, 이쪽이 분사구 문제죠. 여기를 적어주시면 되죠. 네, 이쪽이 분사구 파트.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현재 분사구문이죠. 네. 현재 분사의 분사구문이죠. 근데 저는 분사구문의 기초라고 했으니까, 분사구문이 만약에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다 써야겠잖아요. 그렇죠? 이거 현재 분사구문이고, 한개더 있어요. 여기 filled라고 해가지고, filled with expectation이거든요. 여기에 답이 왜 그런지는 지금은 여러분 초보니까요. 하나 말고 계세요. 이렇게 ing랑 현재 분사랑, 이거 과거 분사거든요. 과거 분사. 이거 현재 분사. 요두 개를 구분할 때는요, 일단은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 or not, 요걸로 구분해 주세요. 목적어 있으면은 현재 분사, 목적어 없으면 과거 분사로 일단 구분해 주세요. 요렇게 풀면요, 80%의 확률로 정답이에요. 이게 안 되는 20%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즘 많이 안 나오는 추세예요.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일단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냥 feed로 갖다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 과거분사구문 해석해야죠. 자,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자,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랑 부사가 있어요. 형, 부. 자, 역할은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적겠습니다. 네, 제가 땡땡이 하고 싶지만 저도 적겠습니다. 명사 수식 보호자리. 저는 한 이건 1000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겨워할 때제 싸대기를 때립니다. 왜냐면 제가 지겨우면 학생도 지겨울 거거든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대박이죠?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자, 보이세요? 읽어드릴게요. 형용사 역할할 때 명사 수식 보호자리, 부사 역할할 때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이제 많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드릴게요. 과거분사는 약간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일단 수동이라 쓸게요. 수동의 의미. 그래서 뭐뭐 되는. 형용사니까 되는으로 끝나겠죠. 뭐 되는 뭐 파이, 뭐 되는 책, 되는 공부 이렇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부사일 때는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1번 이쪽이에요. 이쪽. 요거 아니에요. 뭐뭐 된 채로. 된 채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되다. 자, 안 보실 것 같아요. 다시 써드릴게요. 그리고 뭐뭐 되다. 그리고 뭐뭐 되다. 뭐뭐 된 채로, 된 채로예요, 이걸로. 네, 그리고 뭐뭐 되다.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채워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대감에 채워진 채로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여기 하면서죠? 표시해드릴게요. 집중하면서, 기대감에 채워진 채로, 기대감에 찬 채로. 그 다음에, 그는, 자, 스페드 하면요, 스피드의 과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릴게요. 이 뜻이요, 동사일 때 속도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속도를 냈다. 열심히. 어디 쪽으로? 골대 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자, toward는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있죠? 뜨거 자, 전면구죠? 목표 쪽으로 속도를 낸 거니까 동사 수식이죠? 부사구죠? 됐습니까? 요것도 써드릴게요. 요거 해석. A를 B로 채우다. 적어주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적어주세요. 필기가 많죠, 그렇죠? 이래서 테스트 볼 때는 요 필기본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정리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두 가지를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일단은 다 적었죠?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집중하면서. 아, 처음부터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ing를 처음에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ing 보고 동명사로 판단을 보통 하거든요. 맨 앞에 있으면. 동명사는요, 명사구가 될수 있어요. 우리 아까 명사구 5번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명사구는 주어절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어 뒤에는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콤마 삽입구 제외하고 뒤에 봤더니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를 보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0.1초만에 돼야 된다고. 안 되고 이거를 현재 분사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ing 취하는 것들은 동명사 현재 분사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때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자를 배운 대로 자 부사 구일 때는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봤을 때이 ing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형용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명사 있어 없어? 명사가 없어. 보호자리면 주어 동사 보호 있어야 되는데 보호 없어? 보호자리야? 아니죠. 형용사고 제끼는 거예요. 제껴.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다. 부사일 때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현재 분사가 부사일 때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한다. 보통 그리고 뭐 하다일 때는 분사 구문이 맨 뒤에 있을 때. 앞이나 중간에 있을 때는 하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라고 하고 그리고 얘도 과거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수동 형태로 부사 역할을 한다고 치고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삽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부사 역할하고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도 된 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진 채로 기대감으로 채워진 채로 잘 보세요. 여기 with 전치사죠. 명사죠. 전명구 돼요? 안 돼요? 전명구 될수 있죠. 전명구 filled라고 하는 분사를 꾸며주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분사라고 하는 것들요.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분사 마찬가지고 다 동사에서 변형된 것들. 왜? 동사에서 명사된 게 동명사잖아요. 이해됐어요? 동사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동사와 같은 성질인 것을 전명과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동사 수식.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뭐예요? 품사? 부사가 되는 거예요. 예, 동사 수식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중하면서 기대감을 찬 채로 그는 속도를 냈다. 열심히. 어디 쪽으로? 목표 쪽으로. 목표 쪽으로는 전명구. 전명구는 동사 꾸며주고 부사구.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 fill A with B인데 여기 A라고 하는 건 명사고 B라고 하는 것도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는 filled랑 with 사이에 명사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문장을 수동태 형태로 바꾸는 걸 배웠거든요.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요거를 바꾸면요. A가 앞으로 빠지고, 저 fill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로 바뀌어요. be filled로 바뀌어요. 그리고 A가 빠졌으니까 바로 with가 오겠죠? 일단 B가 와요. 요런 형태로 수동태와 with와 함께 합쳐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고려해서 요 filled with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또 하나 알아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수동태로 바꾸는 걸 제가 썼죠, 그쵸? 요거를요,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그러한 또 공부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너무 지금 거슬러 알려드려요? 예. 만약에 접속사에 만약 as 같은 게 있잖아요. 요 문장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절에 어떤 주어랑 같애. 그럼 주어 지워. 접속사 필요 없어. 지워. 축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에다가 ing 붙인 다음에 생략을 해. 지워. 그럼 filled with expectation 이게 나와요. 분사구문화 시킬 때. 이해됐습니까? 요 문장이 원래 능동에서 수동태가 됐다가 수동태에서 분사구문의 형태가 될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분사구문 됐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한 번에 알려드리면 여러분 머리 터져요. 고수들은 알아들으세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또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필드 뒤에 목적어가 없단다. 요게 수동의 의미다. 과거 분사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주세요. 그래도 나는 알고 싶다. 근데 이해 안 됐다. 저한테 보세요. 물어보세요. 이해 됐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 기초적인 걸 배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이사이 어떤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계산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좀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해석에 대한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바탕 없이 그냥 단순히 해석만 한다? 그러면은, 항상 통법 독해를 하게 되고 해석이 잘 되는 등수가 잘 나오다가 기분이 안 좋거나 해석이 잘안 되거나 뭐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문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구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어떤 한글을 토대로 우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파악하고 이런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